그쪽이 우리 엄마를 알아요?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쪽이 알기는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, 지금? 이해를 못하시면 이해가 되실 때까지 말씀드리면 되잖아요. 아무도 이해될 때까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더 이해를 못하시고 어쩌면 외로우실지도 몰라요. 가요, 말씀드려요. 오해하신 거라고. 난 싫어요. 안 가요. 난 가야 돼요. 데려다 줘요. 가지 말자.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? 가요. 같이 있어줘요. 난 지금 근무지 이탈이에요. 같이 있자. 같이 가요. 같이 있어 달라고 좀! 이쯤이면 우리 동네 쫑이도 금방 알아들었겠어요. 왜 이래요? 왜 이렇게 어리광이 심해요? 어리광이라 그랬어 지금? 뭐가 걱정이에요? 어머니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. 뭐라고요? 그 사람은 은섭 씨 형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이제 이 세상에 어머니가 영영 안 계시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해요. 그 사람은 막막하고 아득한 걸 넘어서서 이제 도저히 본래야 볼 수도 없고 먼 발치라도 볼 수도 없고 아무도 엄마가 대신 대줄 수도 없고 아무도 나눠받아 겪어줄 수도 없는 고통은 혼자 겪어야 한다고요. 그러니까 은섭 씨도 겪어요. 형이 겪을 고통보다는 훨씬 견딜만 할 거예요.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. 안 갈 거면 나 혼자 가요. 거기 일리 와요. 일리 와.